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유, 점심도 못 먹고 세종으로.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세종으로 넘어왔어요, 세종으로. 아유, 오늘 일이 일이 많은 날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뭐야? 들어가는데. 뭐야? 없는 데 들어가면 돼? 아, 입주민 전용. 방문자 전용. 어. 이건 뭐야? 야,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높아야지. 여기는 탑차 들어올 수 있겠다. 예. 네. 여기 탑차 들어올 수 있어. 예. 네. 짜나. 배관이, 배관인지 변기인지 이것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온 현장입니다. 즉 변기 내시경도 없으면 이제는 일도 못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어쨌든 가볼게요. 와이드 넓다고. 자동이네. 자동. 잠깐만요. 2층이면 따로 가진 않았을 거고. 화장실이 여기 또 하나가 어디 있게 있어요? 안방 안에 저 뒤쪽에 있어요? 대각선 아 왜냐면 잠깐만요. 마인드 다 뻗었네. 아, 이게 비트구나. 갑자기 애들 목욕 끝나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줌 넣고 물려야 됐더니 그냥 어느 순간 막혀. 아, 어느 순간이요? 네. 아,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거 뭐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예. 구경은 구경? 어. 이거 하면은 아이들이 아저씨를 더 좋아, 되게 좋아해. 네, 알겠어요. 언제 왔다 갔어요? 그 당일이요. 당일이 언제? 설 연휴 전날. 아, 설 연휴 전날이에요? 아, 그때 갑자기 그랬다는 거죠? 없는데 변기? 없어요? 변기는 일단은 여기 변기 자체는 지금 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이제 배관까지 넘겨볼 거예요. 요 카메라로 일단 변기 자체 여기서는 변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마 뭐 있었으면 관통에 쑤셨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을 거예요. 예. 저 일단 저쪽은 잘 내려간다 이 얘기죠. 물이 다 넘치고 해설해 주는 거야?
일단은 고객님 변기는 일단 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기는 네 지금 배관이 네, 배관이 일단 문제가 있네요. 예. 네. 여기가 물 차네. 변기는 여기 있을 거면 중요하고 있으라고 했지? 그걸 다 할 거고요. 네. 어차피 내 시간 갖고 그 비용이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변기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건 지금 이제 확인된 거예요. 저희가 뭐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배관에서 이제 이 배 예. 예. 변기 그렇죠. 넘어가서 배관에서 이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또 여기서 내시경 넣어봐야 됩니다. 변기를 뜯고. 변기 안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 썩어, 이거 안 썩어. 하나 여기 있을 거면 예.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리 와. 그럼 어떻게 변기 뜯고 작업을 진행할까요? 그래야 좀. 네네, 그러면 제가 예예,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뜯고 뚫고 확인한 이제 장비를 또 이제 한번 내렸다 다시 바꿔서 올라올 거예요. 예. 고객님, 혹시 고객님이 별도로 뭐 설치 의뢰하고 뭐 하신 적 있으세요? 틀에? 틀에 뭐요? 틀에 설치 의뢰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저희는 들어와 살았을 때 그냥 그대로죠. 아, 그죠. 아니, 말고 우리가 따로 뭐 설치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의뢰하셔가지고? 없어요. 아,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변. 여기 트랩에서 근데 이거 앞으로 그거를 제거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거를 왜 굳이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예, 이걸 이거 앞으로 저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저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객님이 혹시 별도로 의뢰를 하셨나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 그냥 시공된 대로 들어와 그냥 살았던 거죠. 머리카락하고 그런 거예요? 네, 변하고, 예, 네, 그건데. 자. 소리가 막 들리죠? 네. 지금 다른 층에서 내리는 건데. 저기 없으면 안 걸렸을 거죠? 네, 그쵸.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막힐 거예요, 고객님. 그거 빼야 되잖아요. 예, 예, 빼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고객님 머리카락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예, 절대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머리카락이요? 예, 머리카락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예, 예. 그게 계속 걸려 있었던 게 아닌가? 여기 계속 쌓였었는데. 네, 쌓인 거예요. 이거를 왜? 맞아, 저 똥이야, 서준아. 아니, 뭐 똥은 뭐 그렇게 막힐 일 없는데.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아니 근데 막힌 거는 사실은 아니 이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원인은 얘인데 예.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딴 집도 다 설치돼 있을 건데 이런 거. 다들 막히는 거 그럼? 그래도 이게 아니 원래 아니 그 애라 거기 고객님 처음 들어오신 거죠? 예. 다른 사람 안 살았죠? 예. 이게 화자 센터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거 좀 찍어놔야겠네요. 예, 그 찍어놓으세요. 예, 이거는 이것 때문에 예, 막힌 겁니다. 예. 이게 주 원인이에요. 이게 물, 이게 당연히 이게 고객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있으니까 예. 빠지지. 예. 같은 거? 예. 이게 빠질 수가 있냐고. 빠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해놔. 혹시 비닐 뭐 봉지 있으면 이거 좀 예. 다, 예. 예. 혹시 또 버리고 여기다 버리긴 뭐 하고. 아, 네.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앞으로 계속 막히라고 막히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예. 예. 일단은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요. 네. 봉다리에다 잘 싸놓으세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시공사나 뭐 얘기가 있을 때. 아, 나가셔야 되죠? 아니, 아니야. 화재센터 갔다 오게요. 사람은 아. 상주였으면 오라 그러려고. 아, 그래서 뭐, 한 뭐, 3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예. 네. 예. 네.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네. 고객님 통화 끝나셨나요? 아 제가 몇 가지 팁 좀 드리려고. 뭐냐면 지금 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거면 만약에 막혔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변기 뜯으면서 해줄 거냐?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를게. 그래, 그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돼요. 예. 니들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거라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막히고 있는데. 계속 해줄 거냐?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 막힐 때마다 와서 변기 뜯어줘서 이거 꺼내주고, 이물질 막힌 거 꺼내주고 이렇게 해줄 거냐? 지금 고작 그 똥덩어리 두 개 가지고 막히는 지금 상황인데, 예? 그리고 아까 그 보셨잖아요. 그게 나갈 수 있는 구조냐고, 우리.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이라도 그걸 인해서 앞으로 계속, 어? 이걸 변기를 뜯어가지고 자기네들 해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자기네들이 어쨌든 그 부분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저희가 변기를 그렇게 서서히 뜯으면서도 소음 문제를 저걸 다룰 수가 없어. 끝나는 것을 꼭 자기네들도 뭐 위에 눈치 보겠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겠죠 뭐. 어쨌든 본인들의 잘못을 다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고 저는 내려갔다가 변기 내시경만 잠깐 갖고 올라갔다가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정리할게요. 네. 야, 고객님. 여기도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얘도. 와, 안에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확 내려가서 몰랐는데, 지금 천천히 보니까 있어요. 자, 보세요. 와, 이렇게 작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여기. 예, 이거 무조건 빼야 돼, 이거. 이거 여기 나중에 막혀요. 말이 안 돼. 이건 자기네들이, 소음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은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와. 여기도 조심스럽게 쓰셔야 되는데. 뭐, 막히면 부른대. 예,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것도 사진 찍어놓으세요. 혹시 이제 설치됐으니까. 여기 나중에 왔을 때 변기 막혔다고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 세대. 예,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다 명함 뿌리고 가야겠다, 씨. 이거는, 이게, 이런 모든 걸 공론화시키기 딱 좋은 거는요. 나 혼자만은 안 해. 이제 두세 집, 슬슬 이제 막힌 집이 나와야 돼요. 예. 입주자 협의했다 얘기를 해야지.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이고. 딱 막히기 딱 좋네, 딱 좋아. 여기 머리카락도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고객님. 여기 보세요, 여기. 막혀 들어오면 되잖아.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 걸려 있고 여기 이런 것 이게 머리카락 이런 게 걸려 이게 이런 것들 무시 못하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그렇죠. 예. 끝에가. 아, 여기 시공사가.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공론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두 집, 이 집 저 집씩 이제 맡기기 시작하면. 화장지 버리면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 진짜. 예, 안 봐도 비디오, 이거. 이렇게 뚫고 오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겠네. 예. 와, 우와, 여기,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이게 오히려 배관이 이게 오히려 길어가지고 떨어진 낙하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짧아요. 오히려 바로 나가요. 예, 바로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소음 때문에 설치했다는 거는 이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 와, 눈 이렇게 오면 나 어떻게 가? 나 미치겠네. 오메 환장하다.
아이고, 아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들어갔다는 사이에. 이어서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 1km, 5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눈빨 봐라. 아이고.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 눈을 보내군요. 좌회전입니다. 올해 마지막 눈을 봐. 아. 올해 마지막 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가자, 대전으로.